한 주간 또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교재는 19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개공이 중기 엄마하면서 해야 될 의무를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를 이제 금쟁이라고 합니다. 금쟁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93쪽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8가지가 있는데 법에서는 7가지, 1부터 7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여섯 번째가 보면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도 안 된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도 안 된다. 해서 이걸 나누다 보면 총 8가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의무자가 개공뿐만 아니라 등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중개 보조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법개공의 사원이나 임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의무의 대상자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금쟁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쟁이가 이렇게 이제 조문에 1번부터 7번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7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194쪽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94쪽 금쟁이의 종류, 예, 금쟁이의 종류 총 8가지로 나눠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개공 등은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매매업 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근데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인데 시험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옳은 지문인데 사실 이렇게 쉽게 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 중개 대상물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내죠. 중개 대상물은 다섯 가지가 있죠. 토건, 입건강. 이 다섯 가지. 그래서 따라서 토지의 매매업은 금쟁이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 해당한다. 맞죠?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 해당하죠?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 해당한다. 이래서 옳은 지문이 나오는 거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 이거죠. 그 이유는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되고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하지 말라 이거죠. 일반인들은 매매업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공 등은 매매업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중개업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매매업을 금지할 뿐 매매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매매. 즉, 개공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팔고 한번살 수는 있죠. 그래서 매매는 해도 되지만 매매업은 하지 말라 이거죠. 자, 두 번째는 개공 등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인데요.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요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개공 등은 중개를 의뢰를 받아도 안 됩니다. 이같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개공 등이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별표 두개 놓으시고, 법에 규정돼 있는 보수 범위가 있어요. 법정 보수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는 돈을 더 받아도 안 되고 품, 물건이나 향응을 더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의할 것은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이미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과해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돌려줬다. 초과해서 받은 것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며, 초과해서 받은 금원이 당좌나 또는 어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좌나 어음 등이 부도 처리됐어요. 부도 처리가 됐으니까 휴지조각이 됐죠. 하더라도 초과해서 받은 순간 금쟁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게 아니라 초과 보수만
요구했어요. 초과보수를 요구하는 데만 그쳤지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이는 금쟁이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또한 초과 받기로 약정했어요. 초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하였지 초과해서 받지 않았으면 이것도 역시 금쟁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서 받아야지만 금쟁이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이지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단지 초과 보수를 요구하는 데만 그쳤다든가 초과 보수를 받기로 의뢰인과 약정만 한것 가지고는 금쟁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알선 대가와 알선료와 상가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를 포괄적으로 받았어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그 전체 받은 초괄적으로 받았는데 전체 받은 금액이 법정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는 금쟁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 권리금 알선료는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는 얼마를 받든 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료하고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를 합쳐서 받은 금액이 법정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쟁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나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에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을 해서는 안 되죠.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행일체를 금지합니다. 뭐 여러 가지 거짓된 언행의 사례가 있겠지만요. 이거는 위올라 가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되죠.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매수인이라면 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안할 거야. 이렇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개공등이 사실과 다르게 언행하는 것은 전부 다가 금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설명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숨기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즉 물건에 대한 흉가라든가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등을 뭐 감추다든가 또는 다른 일반과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숨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거짓된 언행에 해당되겠죠.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만일 개공이 했다면 이때는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벌도 하는데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금쟁이 일단 이렇게 정리했어요. 근데 금쟁이 종류가 또 있죠. 1번부터 7번까지니까 그다음에 5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에 해당되는 금쟁이는 교재 190 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가 있죠. 즉,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되어 있는 증서가 있는데, 금지가 되어 있는 증서인데, 이 증서가 바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입주자 저축 증서가 되겠죠. 입주자 저축 증서는 주택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배웠던 입주자 저축 증서, 요런 증서에 매매나 교환을 하도록 중개하거나 또는 이러한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요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같이 주택청약통장과 같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남한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같은 입주자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반하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두개 넣으세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도 안 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도 안 됩니다. 요 여섯 번째를 둘로 나누게 되면은 총 금쟁이 종류가 여덟 가지로 된다 그랬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공증에게는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죠. 그럼 이 의뢰일의 범위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의뢰인 될 수도 있고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도 의뢰인 될 수 있죠. 근데 의뢰인의 대리인 또는 수임이 와서 중개를 부탁했을 때 이 대리인 또는 수임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 이것도 금쟁에 해당하는 거죠. 그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죠. 특히 주의할 것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때 거래의 종류가 의뢰인과 직접 매매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의뢰인과 직접 교환하는 것도 금지하며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요거는 금지하지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파는 거래하는 것은 이건 자기 의뢰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공의 의뢰인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을이라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부탁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요 개공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 요거는 자기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공의 의뢰인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매년 시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양측으로부터 우임을 받아서 개공이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이죠. 네, 예. 자, 이 쌍방 대리도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것은 매매를 쌍방 대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교환을 쌍방 대리하는 것도 금지하며 임대차를 쌍방 대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와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는 거래 유형을 불문하고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와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는 다 금지합니다. 이는 단 1회를 한다 하더라도 1회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런데 쌍방 대리는 금지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일방만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일방 대리는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즉 개공이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매도인 일방만을 대리해서 매수인과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쌍방 대리가 아니라 일방 대리이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차이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매년 여기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7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99쪽에 있습니다. 예. 자, 금쟁이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관계법령에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다는 것은 이는 매도인이 탈세를 하고 투기하도록 개공이 조장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탈세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탈세 목적이 없고 보존 등기 하고 싶어도 보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거는 매매를 중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해도 되는데 무허가 건물 보세요. 무허가 건물은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에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개공이 매매하도록 중개했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무허가 건물은 보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탈세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를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동산은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것은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를 탈세하도록 개공이 조장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를 탈세하도록 오히려 개공이 조장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하는데 미등기 전매자에게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자가 탈세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권리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주택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주택법에서 주택법에 보면 투기과열지구라고 있을 거예요.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없지만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청약경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 높거나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청약경쟁률이 2배 이상 뛰는 지역을 따로 빼가지고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죠. 그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분양권은 일반적인 분양권과 다름 다르죠. 일반적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개공이 분양권 매매하도록 중개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내의 분양권은 이거는 주택법이라는 법에서 양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거래하도록 알선도 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은 분양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에요. 이런 것을 중개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자가 탈세 투기하도록 개공이 조장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금지행위 총 7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해도 안 된다.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면 안 된다. 합쳐서 보면 총 요거를 또 8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5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즉 입자 저축 증서를 중개했거나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쟁이죠. 그 다음에 탈세할 목적으로 보존등기 하지 않고 파는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행위 탈세할 목적으로 이전등기 하지 않고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행위 탈세할 목적으로 권리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탈세 투기를 조장한 금쟁에 해당되는데 이같이 5, 6, 7 요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이때는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거기다 형벌도 가는데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재사항에 199페이지 나와 있어요. 위반 시의 제재 이와 같은 금지행위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은 제재를 받는데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받는데 금지행위 중에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금지행위 종류가 4가지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했다든가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시켰다든가 법정 보수 실비를 통해서 금품을 받았다든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요 네 중에 하나라도 했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만 형벌
그다음에 금지 중에서도 양도 알선 금지된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업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등 서사 쌍방들이 또한 등 미등기 전매 등을 중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위반했을 때는 등록취소 할 수 있고 3년 3천만 요거 처벌 규정을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은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자주 자꾸 까먹으니까 복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마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인데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을 지고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짓다면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지는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한 장 넘어가서 202페이지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이 원칙은 과실 책임인데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202페이지는 원칙 그래서 원칙은 과실 책임 이렇게 해놨어요.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중개를 하면서 잘못했을 때 발생시킨 손해를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과실 책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공이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거예요.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중개 업무라는 것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도 중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또한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는 것도 중개 업무에 해당되고 현장을 안내하는 것도 중개 업무에 해당되고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중개 업무에 해당이 되겠죠. 이같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고의로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개공은 있겠죠. 그래서 개공은 이때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책임이 있다 이거죠. 책임이 있다. 고의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한 책임이 있고 과실로 발생시킨 재산적 손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책임이 있는데 이를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공이 중개 업무 했다. 그렇지만 개공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설령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개공은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때는 책임이 없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분해서요. 예. 자, 그런데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은 직접 중개 업무 한 게 아니에요. 개공이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개공이 중개 업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 했을 때 개공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더니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제공받은 요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이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요 다른 사람도 요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 책임을 다른 사람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를 제공한 요 개공도 사무소를 제공한 요 개공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 개공도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러면 직접 중개사무소를 제공받아서 중개 업무를 잘못한 요 타인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를 제공만 하였을 뿐 직접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업무를 하지 않은 이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음에도 배상 책임진다 해서 이를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이를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중개 행위를 잘못한 사무소 제공받은 타인에게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사무소를 제공한 개공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무과실 책임 중에서 이런 것도 있죠. 즉, 개공이 누구를 고용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이와 같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했습니다. 개공이 중개 업무한 것이 아니라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했습니다.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것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 잘못해서 소공 보조원이 책임져 잘못했죠. 그러면 요 손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중개 업무를 한 소공 보조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 책임을 진다. 이때 책임지는 것은 직접 행위자로서의 책임지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한 요 개공도 같이 책임져요. 같이 책임지는데 이때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중개 업무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죠. 이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한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중개 업무한 것으로 그냥 봐버리겠다. 그러니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면 직접 중개 행위를 잘못한 소공이나 보조원도 책임지는데 이때 책임은 과실 책임. 직접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발생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직원을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책임. 이거를 함께 진다 이거죠. 예.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아무에게나 청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이 개공에게 있다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개공이 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개공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보증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보증 설정에서 해마다 또한 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요 개공의 책임에서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도 꼭 구분해 두시고 이와 같은 과실 책임이건 무과실 책임이건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먼저 보증부터 설정해야 된다는 거 요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이 교재는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공은 중개 업무 하기 전에 먼저 보증부터 설정해야 되는데 이 보증 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업무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되냐. 업무 보증 설정 시기.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모든 개공은 전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는 것은 개공이 된 후 즉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을 말하는 거예요. 따서 시험 지문상에 개공은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면 드리는 거예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에 한다는 거예요. 이때 개공은 모든 개공이 다 적용돼요. 따라서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뿐만 아니라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농협과 같은 특수법인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부터 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되셔야 되죠. 네. 만일 업무 보증 설정을 하고서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만일 보증 설정하지 않고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면 이때는 어떤 제재 받는다고 우리가 했었나요? 등록파트에서 했는데 기억나셔야 되는데 예 맞죠. 예,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했으면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이 보증 설정했습니다라고 업무 보증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저 보증 설정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거죠. 이때 신고하는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예, 전자문서로 신고해도 된다. 예, 작년까지는 방문 신고만 가능했는데 올해는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됐다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방문해서 등록관청에 가서 보증 설정 신고서 갖다 내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증 설정했다라고 신고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업무 보증 설정 하고서 업무 시작했어요. 보증 설정하고 업무 했습니다. 보증 설정하고 업무를 합니다. 자, 업무 한다는 것은 중개업무 한다는 거죠. 중개업무. 중개업무 하다가 개공의 중개로 중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었으면 즉 그 말은 이제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면 개공에게 대해서는 개공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개공에게. 개공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될 의무도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딱 한 거. 어떤 거 제일 먼저 있어요? 첫 번째는 개공은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죠. 이걸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 그리고 사본 몇 년? 3년 보존. 자,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의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또 서면으로 작성해야죠. 그 서면 이름이 바로 거래 계약서가 되죠.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바로 거래 계약서. 이 거래 계약서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또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거래 계약서 사본을 몇 년 보죠? 5년 보죠. 요거 둘이까지 작성한다는 거, 중개 완성했을 때 개공의 의무가 있다는 거, 요거 지난주에 했었죠. 딱 일주일짜리. 요거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의무가 있어요. 뭐가 뭐냐면 개공이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먼저 보증부터 설정하라 그러죠. 그래서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하세요. 그럼 보증 설정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보증을 설정에 따라는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돼.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제공해야죠.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요런 거 안 했을 때는 이거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업무 보증 설정했다라고 설명하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을 때는 이거 안 했을 때는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제재 사항도 이제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만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해야 될 의무 세 가지.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라. 두 번째는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라. 세 번째는 보증 설정에 따르고 설명도 하고 보증서 복사해서 줘라. 그중에서 요거 설명서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지만 업무 보증 설정에 따른 것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서 복사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런 구분 차이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보증 설정 시기와 보증을 설정에 따르고 설명하는 시기는 완전히 달라요.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 중개 업무 개시 전. 나 보험 가입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언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꼭 구분해서 나와요. 뭐 이거 거의 뭐 매년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제는 안 틀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206쪽 보증 설정하는 방법인데, 보증을 설정한다면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공제 가입해도 되고 공탁 가입해도 돼요. 근데 보증 설정 중에서 그중에서 공탁으로 보증 설정을 했다면 이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한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야지만 회수할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207페이지. 그럼 개공이 보증을 설정할 때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냐? 요것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워두셨을 텐데 보증 설정할 금액을 봐요. 그러면 보증을 설정할 때 개공이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에 다 통일의 방법은 모든 경우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시기도 다 똑같고 보증 설정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보증 설정 시기는 똑같이 언제?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 업무를 할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해라. 똑같아요. 그리고 보증 설정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셋 중에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까 공탁한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 후 3년 이내에는 이거 공탁금 회수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예. 자, 그런데 그것도 다 똑같은데 그중에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보장 기간이 있죠. 그래서 보장하는 기간에 대해서 보장하는 금액만큼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공제를 납부하고 보증보험 계약이나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증보험 계약과 공제 계약은 개공과 보험회사, 개공과 공제사업자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받는 것은 개공이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뢰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계약과 공제 계약은 개공을 위한 보증보험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보험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를 낸 사람은 개공인데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개공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계약과 공제 계약의 성격은 제3자를 위한 보험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또한 공탁은 자기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 것이고 나중에 사고 발생하면은 개공의 돈을 법원이 전달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도 차이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증에 가입했다가 보증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특수법인이 보증 설정할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중에서 법개공은 얼마일까요?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이니까 최소 2억 원은 설정해라 이거죠. 근데 법개공이 만일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한 개의 분사무소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 명 답변해 보세요. 만일 세 개의 분사무소를 둔다면 얼마를 추가로 설정할까요? 추가 설정 금액은 네, 맞아요. 3억 원 이상. 그러면 세 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 전체가 설정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5억. 그렇죠. 예, 주된 사무소 2억 포함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공개공과 부개공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도 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이 얼마일까요? 1억 원 이상.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요. 특수법인 중에서도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농협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보증을 설정을 했으니까 요 금액은 외워두셔야겠죠. 예. 근데 보증보험 공제 공탁 셋 중에 하나만 설정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공제 가입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바꿀 수도 있죠.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증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 변경. 근데 보증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을 설정한 개업금융회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또 설정해야 돼요.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설정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종전의 보증은 해지하고 나머지 기간은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환불받으시면 되는 거죠. 특히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것이지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하고 다른 보증을 설정하면 이거는 틀리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한 개공이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설정. 이건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두 개나 되죠.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했으면 보증기간이 다랬죠. 근데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보증기간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또 신고하는데 만료일까지 보증기간 만료 후 며칠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만료일까지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배상을 했어요. 배상을 했으니까 이제 돈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설정이죠. 이때는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꼭 구분하세요. 다시 설정하는 이유가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설정한다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배상 때문에 다시 설정한다면 배상 후 15일 이내 이런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8쪽에 보면은 손해배상금 청구 및 지급이에요. 업무보증 설정했어요. 그리고서 업무보증 설정하고 중개업무 했습니다. 중개업무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죠. 이때 재산적 손해가 발생됐으면 이거 배상해야죠. 이 배상할 때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가서 이 보증기관에서 배상해 주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요. 그래서 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중개 의뢰인이 직접 보증보험 회사 가서 또는 공제사업자한테 가서 또는 공탁기관인 법원에 가서 이를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나 공탁기관을 보증기관이라고 하는데 의뢰인이 직접 보증기관 가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해주세요라는 청구서에다가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뭐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 뭐 판결문이 판결문 이걸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면은 만약 보증기관이 보증보험회사라든가 또는 공제사업자라든가 또는 법원 공탁기관이 있겠죠.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했으면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이렇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하고 나서 가만히 있나 보증기관은 배상하고 나서 이 개공에게 또 보증기관은 또 구상권이 또 들어가는 거죠. 구상권. 네. 그렇지만 공탁금으로 배상했다 했으면 공탁금으로 배상했으면 이거는 개공에게 구상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공탁금은 개공의 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써보셨습니다. 자, 배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개공은 또 해야죠. 개공은 보증보험금 공탁금을 배상했으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 설정하거나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셨습니다. 209페이지 있는 판례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실 것을 당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1쪽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3년에 한 번 걸 정도로 나오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시험에 나올 거 정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이를 계약금 등의 예치 제도 이렇게 제목을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매도인 임대인이 받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등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를 할 수도 있죠. 권고할 수 있죠. 예치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권고해드릴 의무는 없기 때문에 예치 권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공이 이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죠. 네. 설령 예치하도록 권고했어도 예치 권고했어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예치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치 의무는 없지만 예치할 수는 있죠. 예치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예치한다면 만일 예치한다면 즉 매도인 자기 받을 돈을 등기 넘겨줄 때까지 예치를 한다면 예치한다면 언제까지 예치하고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예치하는 기간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되죠? 등기 넘길 때까지. 그리고 예치한다면 예치하는 금액은 계약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중도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잔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이와 같은 금액의 전부를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는 일부만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를 해야 되냐 이거는 아마 지금 외우고 있을 텐데 개공 명의로 예치해도 되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해도 되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 명의자 외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우물우물 한번 해보세요.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맞아요. 은, 공, 탁, 채, 험, 전 이렇게 돼 있죠. 은, 은행 명의로 예치도 된다. 공, 공제사업을 하는 자. 탁, 신탁업자. 채는 주식건서. 험은 보험회사. 전은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도 됩니다. 그렇지만 개공 또는 은공탁 체험전 명의로만 예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사람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치 명의자의 공탁기관 안 되죠?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기관이라든가 또는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라든가 소공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치한다면 예치기관 어디에다가 보관하냐 이거예요. 예치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건 공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치하건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하건 또는 최신관서 우체국 보험회사 법원 제한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예치가 됐으면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매도인은 못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미리 수령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 방법은 뭘까요? 그렇지요. 예. 보증서 끊어다가 매도인 누구한테 주면 돼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이 보증서를 교부하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면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 등은 미리 수령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렇죠. 자, 또한 예치 명의자는 개공 명의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은공탁 체험전 명의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개공 명의로 만일 예치한다면 즉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매도인이 받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예치를 한다면 개공에게는 의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의무가 아주 아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인과는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동의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보증범이나 공제나 공탁 등 보증을 설정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도 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은 개공 통장에 있는 돈을 매도인이 인출해도 좋다라고 매수인과 약정해줘. 또한 만일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이 예치했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이 순간에 해약이 된다면 이때는 개공 통장에 있는 돈을 매수인이 그때는 인출해도 좋다라고 매도인과 개공은 약정해야죠. 또한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증을 설정해야죠. 만약 개공 명의로 3억 원을 예치한다면 3억만큼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 3억만큼 보증 설정하느냐고 들어간 보증 보험료 있죠. 이와 같이 계약금 등 반환점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바로 들어가요. 즉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데 들어가는 그 보증 설정 비용, 이런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해야죠. 이런 것들도 약정해야죠. 이와 같은 의무는 전부 다가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네 중에 하나라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행정관청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자, 요 같은 내용이 바로 이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한도 조개, 최소한도 외워두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 쭉 했던 거요 정도는 최소한도 외워야 있어야 돼. 암기가 되어 있는 걸로다가 제가 믿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재 219쪽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가 되는데요. 보수는 저 내용도 쉽지만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보수부터 해서 좀 양이, 그 다음에 뭐 교육, 보측, 협회 등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까요?